세계의 영과 음수를 포함시킨 나라 인도. 인도의 가장 오래된 기록 시단타에 기록된 파이의 값은 3.1416이야. 67법을 쓰는 바빌로니아의 값은 3.12보다 정확하고 67법을 사용하는 그리스의 값은 3.1416과 같아. 499년 아리아바타의 아리바타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어. 100에 4를 더하고 8을 곱한 다음에 62,000을 더하라. 그러면 그 결과는 대략 지름이 이만인 원의 둘레가 된다. 이것으로부터 나온 값은 3.1416으로 10단타와 같은 값이야. 당대의 유명한 수학자인 바스카라는 3.1416은 정밀한 값이고 이것은 정밀하지 못한 값이라고 했어. 프랑스와 비에트는 르네상스 시대의 상가법을 포함한 산술과 대수의 발달에 기여한 수학자였어. 르네상스 시대는 은행 업무와 무역, 무기 제작 등 계산거리가 많아 수학 전체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어. 특히 산술, 기호의 정비, 수체계의 정비, 방정식 이론이라는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이 있었어. 비에트의 파이는 아르키메데스와 접근하는 방식이 비슷하지만 정육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으로 시도한 점이 다른 부분이야. 그것은 삼각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파이를 표현한 좋은 방식이었어. 그 결과 파이를 대수적 연산으로 구성된 무한수열로 나타내는 최초의 해석학적 시도를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어.